두 가지 선택지 중에 하나를 3초 안에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네. 둘 중 한 명과 꼭 뽀뽀를 해야 된다면 김용준, 김지로 하나, 둘, 셋! 김용준. 이런 식으로. 왜죠? 친구니까. 친구니까? 네. 동생한테 하기엔 조금... 아닌가? 내가 고개를 감지하고 제가 너무 이상한 사람이었는데. 근데 대부분이 연하를 선호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느낌인 거예요. 이런 느낌. 얕네요, 아주. 네. 자, 여러분 첫 번째 사연부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0대 중반 남자입니다. 제가 진짜 좋아하는 학교 선배 한 명 있는데요. 외모도, 인성도, 능력도 흠잡을 데가 없이 최고예요. 얼마 전 그 형이 우연히 저희 누나 사진을 보고 누나를 소개해달라고 하더군요. 근데 집에서 누나는요, 밖에서 쓰던 청순 가련 가면을 벗어던지고 무릎 나온 추리닝에 목 늘어난 티셔츠를 입고선 호적에는 없는 형으로 변신을 해요. 주말에 온종일 씻지도 않고 침대에 누워서 먹고 자고 먹고 자고 마치 신생아 같달까요? 소개를 해달라고 해주기는 할 텐데 이 형이 형제 없는 외동이라 여자 형제의 이중성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형한테 솔직하게 누나의 실체를 밝히고 그래도 괜찮은지 물어봐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입 다물고 누나를 소개해 주는 게 좋을까요? 누나의 실체를 밝혀라, 밝히지 마라. 하나, 둘, 셋! 보호해 줍시다. 밝히지 마라. 하나, 둘, 셋! 밝혀라. 하나, 둘, 셋! 밝히지 마라. 하나, 둘, 셋! 밝히지 마라. Why so serious? 밝히지 마십시오. 자, 다음입니다. 안녕하세요. 21살 남자입니다. 며칠 전 대학 동기가 술 한잔 하자길래 나갔더니 짝사랑하는 여자애가 있다며 곧 고백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전 기쁘게 응원했죠. 그런데 친구가 좋아한다는 여자가 작년에 제가 2주 정도 사귄 전 여친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친구한테 털어놓아야 하나 고민이 되더라고요. 솔직히 저는 2주밖에 안 만나긴 했고 친구가 그 여자를 만나도 진짜 정말 전혀 상관이 없거든요. 이 사실을 얘기했다 괜히 저를 신경 써서 고백도 안 할까 봐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또 말을 안 하자니 나중에 그 여자를 통해서 저와 사귀었다는 얘기를 듣게 된다면 친구가 기분 나빠할 것 같기도 하고요. 친구를 위한 착한 거짓말을 생각하고 말을 하지 말아야 할까 아니면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맞을까요? 아, 이거 너무 이거. 어렵다. 하나, 둘, 셋! 얘기하지 마라. 오. 하나, 둘, 셋! 얘기하지 마라. 오. 하나, 둘, 셋! 당연히 얘기하지 마라. 오. 하나, 둘, 셋! 얘기해야죠. Why so serious? 얘기하지 마십시오. 자, 마지막입니다. 안녕하세요. 여자친구가 성시경 씨의 오랜 팬입니다. 제 아는 거예요? 얘기해라. 사연까지 보냈어요? 여자친구 약간 비슷해, 내용이. 얼마 전 핸드폰을 보던 여자친구가 갑자기 울더라고요. 놀라서 무슨 일인지 물었더니 성시경 씨가 자전거를 타다 팔을 다쳤다면서 너무 속상해서 눈물이 난다는 겁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러고는 데이트하는 내내 상심한 얼굴로 제 말에 리액션도 없더라고요. 그동안 저랑 데이트할 때도 맨날 성시경 씨 너튜브 라이브 알람만 뜨면 라이브를 보고 또 신과 함께 건강사술 하겠다고 방송을 뭐 매번 봤습니다. 어떡해. 저와의 시간은 뒷전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눈물까지 보이다니요. 연예인한테 질투하는 제가 찌질한 것 같긴 한데 저도 모르게 성시경 씨한테는 질투가 납니다. 성시경 씨를 질투하는 제가 이해가 되시나요? 성시경의 질투 이해가 된다? 이해가... 이해가 된다? 이해가... 이건 너무 고맙다! 이해가 된다. 하나, 둘, 셋! 이거 완전히 이해가 된다! 하나, 둘, 셋! 이해가 된다. 아, 된다. 하나, 둘, 셋! 이해가 안 된다. Why so serious? 이해가 됩니다! 돼요! 자, 이거 얘기해보죠! 네. 아니, 심각한 것도 아니고 뭐 정말 귀여운 거지. 근데 그래도 그 남자친구 입장에서 약간 질투심 나는 건 이해는... 이해는 되죠. 근데 막 그게 심각하게 너 보지 마. 안 돼. 나야 시경이야. 막 이런 거는 안 하죠. 누가 해. 그렇지. 아니 근데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지. 그럴 필요. 그렇죠. 약간 쿨하신 편이에요? 그런 거 있어서? 예, 네, 뭐 저는. 그러니까 왜냐면 지금 아내가 시경이의 팬이니까 뭐 그건 당연히 그럴 수 있다. 뭐 충분히. 근데 이 사람이 질투하는 게 이해가 안 간다. 근데 만약에 아내가 눈물을 보이면 아, 이거는. 근데 저는 뭐 괜찮을 것 같아. 제 생각 속에 눤물을 보이는 그 여자친구가 그렇게 막
개성 통곡계까지는 느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상상하는. 근데 그 정도의 눈물은 자기가 좋아하는 팬이 다치고 어깨가 으스러졌잖아요. 이게 뭐 약간 뭐 네, 어깨가 으스러졌잖아요. 이게 뭐 약간 뭐 염좌 정도가 아닌 거잖아요. 잘한다. 네. 염좌 정도가 아닌 거잖아요. 잘한다. 네. 이게 박살이 났는데 너무 걱정스러워서 자기도 모르는 눈물은 흘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어제 얘긴데 어제 좀 질투를 했는데 만약에 나랑 결혼을 안 했으면 막 이런 얘기였어. 얘기 주제가. 아, 그러니까 뭐, 만약에 시리즈 위험한데. 만약에 시리즈. 연예인을 사귀고 싶다면 누굴 사귈 거야? 아내랑 얘기할 때 니가 해요? 어제 그 얘기를 했는데 와이프는 워낙에 조정석 형님을 너무 좋아해요. 아, 너무 좋지. 예술이지. 그 얘기를 하다가 어제는 조금 좀 질투가 좀 되더라고. 본인은 누구라고 얘기했어? 저는 한예슬 누나. 소중하긴 해. 바로 장비인데 그거. 아, 제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재밌게 그냥. 근데 좀 질투가 나더라고요. 그럼. 그런 현실 감각이 없진 않잖아요. 예를 들어. 그쵸. 심지어 내가 남자친구 남편이 있는 경우에 진짜 성식이 형만 옆에 있으면 이 자식을 차고 갈 텐데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내 남자의 품에 안겨서 나는 너랑 사랑하고 있지만 이 사람은 내 팬인데 걱정이 되는 저는 괜찮을 수 있을 것 같아. 내 입장이어도. 근데 그게 넘어가면 나도 되게 짜증날 것 같아. 근데 어떻게 보면 좀 넘어갔다라고 볼 수 있는 게 데이트 하다가도 형 라이브 알람이 뜨면 그것만 본다니까. 저도 권하지 않습니다. 불가지네 또. 네, 그리고 유튜브에다가 써야겠다. 데이트 중에. 함께 있을 때는 그거는 뭐 연인이건 친구건 뭐 누구건 간에 그거는 그냥 그 상대방에 대한 어떤 배려 차원에서 이럴 일도 몇 년 안 남았어요. Why so serious? 성시경 질투 이해 됩니다. 돼 하세요. 그리고 왜 유일하게 전 여친에게 고백하려는 친구를 얘기하라고 선영이 누나 혼자를 얘기했어요? 어차피 밝혀져서 마음 상하느니 고백하기 전에 얘기를 하는 게 전 더 낫다고. 근데 그게 어차피 밝혀질 거라고 어떻게 확신을 하신 거예요? 세상에 비밀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 여자가 얘기하지 않는 이상은 모르는 거죠. 아니요. 근데 그게 뭐가 있는 줄 알아요? 난 누나 말을 왜 맞다고 보냐면 주변 사람들이 말해요. 그런 비밀을. 그래. 그리고 둘이 기류도 이상해요. 2주 만났는데 어떻게 알아? 아, 그런가? 2주 동안 친구들이랑 맨날 만났을 수도 있죠. 그건 모르는 일이야.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딱 하나예요. 추후에 괜히 오해가 다른 식으로 발전하기 전에 그냥 내가 간결하게 내 입으로 나도 얘기할게요. 지금 내 성격이 약간 얘기를 들으니까 얘기하는 게 맞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초를 치는 행동이 아닌 것 같아요. 아, 나 옛날에 걔 만났는데 괜찮겠니? 이런 게 아니라 이거 진짜 완전 싸우는 요소야. 이거 싸우는 요소. 여기를 가로. 이거 완전 싸우는 요소. 이런 것도 안 쓰고 좋아하시는 거예요? 제일 걱정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건조하게 빨리 팩트를 전달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저기 얘기를 하는 순간 나중에 그 두 사람이 잘 되면 될수록 이 사람하고는 멀어지지. 그렇죠. 무조건. 네, 그렇죠. 이주니까. 그 여자분도 아니 그건 뭐 별것도 아닌데 왜 얘기를 했지? 이러면서 그런데 둘은 잘 되면 잘 될수록 그 사람은 못 만나게 하던가 점점 멀어지게. 난 이런 경우를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나는 만나는 그 순간부터가 중요하지. 그게 뭐 그 전에 뭘. 근데 형 대한민국 국민이 다 신동엽이 아니거든. 형은 되게 특이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난 아무렇지도 않은데를 입으로는 할 수 있지만 아무렇지도 않을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바꾼 거야. 저는 얘기하지 마라를 골랐는데 굉장히 단순해요. 왜 너의 그 문제를 얘네들한테 떠넘겨 거거든요, 저는. 둘이 알아서 잘 사귀고 무슨 일이 나중에 되든 안 되든 저는 그냥 동엽이 형처럼 되게 편하게 얘기할 것 같아요. 알면 아는 거고. 아니, 내가 말했으면 거고. 너네 안 사귀었을 거고 그게 너네들 사랑에 방해가 되고 싶진 않았다. 아, 절교다, 너랑은 나랑. 절교다 너랑은 나랑 이런 애 있을 거야. 이렇게 너무 너무 아무런 동요가 없이 하나씩 감정이 없는데 네가 좋아가지고 그 여자 좋은 애야 그러면 하나씩 감정이 없는데 네가 좋아가지고 그 여자 좋은 애야 그러면 이건 어때? 이건 어때? 차라리 내 친구랑 예전에 2주 정도 만났다면서 사귀었다면서 응? 걔가 나 사귀었대? 안 사귀었는데? 응? 안 사귀었는데? 이거 내가 나와봐! 이거잖아!
이런 방법도 있긴 있는데. 아니, 만약에 우리가 약간 외국처럼, 뭐 외국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가 좀 보수적이었었으니까, 신동엽만 사는 세상이라면, 그러면 그럴수록 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냥. 나랑 잠깐 옛날에 만났어. 그래, 난 이렇게 뭐 때문에 잘 안 됐는데 잘 만나봐. 오케이. 이런 사이면 좋은데, 그럼 더 얘기할 수 있지만, 지금은 얘기해도 불편하고 안 해도 찜찜한 거라면 선택을 해야 된다면 사귀고 있을 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고백하기 전에 얘기하는 그쵸. 거니까 얘기할 나는 저도 얘기할 이유가 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나중에 문제가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굉장히 많죠. 네. 알겠습니다. 아, 이건 결국에는 뭐 고민이다, 둘 다. 어렵다. Why so serious? 친구에게 얘기하세요. 자, 그리고 첫 번째였습니다. 누나의 실체를 밝혀라. 아... 밝히지 마라. 밝혀야 된다라고 식영이 형 혼자만. 난 갑자기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저는 진짜 집에서 뭐 안 씻건 뭐 누워 있건 뭐 형이건 그게 전혀 매력이 반감이 안 돼요. 이건 뭘 이 여자의 실체를 알려주겠어가 아니라 그냥 툭 하고 얘기해도 돼. 우리 누나 밖이랑 아니랑 완전 달라. 그렇다고? 그럼 난 못 만나겠네? 아닐 것 같아서. 같은 얘기야. 다 같은 얘기. 그러면 같은 맥락인데 뭐냐면은 여자건 남자건 뭐 우리 누나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은 다 그래. 그렇잖아. 일 없으면 사실 뭐 안 씻을 수도 있고. 그럼요. 집에 있으면 엄청 편하게 있죠. 그럼. 그냥 만나면서 알아가게 두는 게 전 좋은 것 같아요. 저도 그 입장이에요. 네, 그것을 네. 왜 동생이 네가 너의 입으로 네. 판단하게 하냐. 아니 저 실체를 밝히는 과정도 웃길 것 같아. 아니 그걸 실체 포트폴리오로 준비해가지고 저거는 지금 오후 12시경 누워있는 장면인데요. 뭐 이렇게 알려줄 수는 없잖아. 아니 선영이 형 집에서 이러고 있으면 너무 이상한 거 아니야 사실은. 집에서 이러고 있으면 집에서 누가 날 알아볼까? 전화할 때 그럴 것 같아. 평창동입니다. 아 우선 집에 가면 무조건 다 무장해지죠. 지금 완전 무장이잖아요. 완전 무장. 사연에 나왔던 이 모습과 누나도 거의 비슷해요? 아니면은? 아 근데 봤잖아요. 무릎 늘어난. 아 그러네. 누나가 모습과. 약간 그런 스타일이잖아요. 아니 도대체 무릎이 늘어난 추리닝이 뭐가 문제예요? 안 늘어나면 이상하지. 한 번도 안 앉았다라는 건데. 접근을 그렇게 하니까 진짜로 안 늘어난 게 이상한 거네. 이렇게 눕거나 이렇게 걸어다니는 것만 하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누나가 교회에서 만났어 그 아는 형을 누나가 사실은 자기 방에 어떤 신을 모셔놓고서 막 신점 보고 막 계속 뭐 하고 막 그래 이러면은 이거는 그렇죠 이걸 얘기를 얘기해야 되나 얘기해야 되나 그거 그거 얘기해야 되나 아니 그러니까 얘기해야 되나 교회는 맨날 나가는데 그것만 누나의 프라이버시인 것 같아 아니 저는 그것도 애매하다 진짜 소개시켜주기로 마음 먹었으면 그 두 사람의 일로 네 저 두 사람의 일 나중에 그 모습도 알아가면서 그래, 알 수 그래. 있는 아니요. 모습 그래. 방에 뭐 신을 모시든 안 모시든 그것도 얘기하지 말자 네 얘기하지 말자 Why so serious? 누나의 실체 밝히지 마세요 자 오늘도 많은 분들의 고민이 해결됐길 바라면서 쪼니 용진은 다음 주에도 Why so serious? 즐거운 상상